챗GPT의 열풍이 반도체에 대한 긍정적인 투자 심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이 고성능 D램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관련된 내용 박소영 뉴스캐스터가 전달해 드립니다. 네, 메모리 반도체 업계 최근 기대와 우려가 공존합니다. 먼저 좋은 소식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최근 챗GPT에 대한 관심이 아주 뜨겁습니다. 챗GPT는 수많은 데이터를 초거대 AI를 통해서 학습하기에 이 많은 정보를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고성능 D램이 필수인데요. 이에 챗GPT의 AI 학습에 사용하는 엔비디아의 A100 GPU에는 SK 하이닉스의 3세대 HBM D램이 적용됐습니다. 이와 함께 최신 제품에도 SK 하이닉스의 4세대 HBM이 들어가 이 제품도 엔비디아가 챗GPT 서버용으로 납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HBM은 뛰어난 성능에도 불구하고 일반 D램보다 활용도가 낮았습니다. 바로 생산 공정이 복잡하고 고난도 기술이 필요해 평균 판매 단가가 D램의 최소 3배 이상이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AI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반전의 계기가 생겼습니다. 고성능을 내기 위해 비싼 값을 치르더라도 HBM을 적용하겠다란 빅테크 기업들이 줄을 서고 있는 건데요. 기존 HBM 시장의 주도권을 쥔건 SK 하이닉스입니다. SK 하이닉스는 2013년 AMD와 함께 세계 최초로 HBM을 개발해 양산했는데요. 현재 4세대까지 제품을 계속해서 발표하면서 60에서 70 수준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도 2021년 AMD와 협업해 메모리 반도체와 AI 프로세서를 하나로 결합한 HBM PIM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 빅테크 기업들의 러브콜에 세계 최대 GPU 기업인 엔비디아는 SK 하이닉스의 최신 제품인 HBM3를 공급해달라고 계속 요청하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 서버용 GPU 제작 1위 인텔도 SK 하이닉스 HBM3를 장착한 제품 판매에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HBM3 가격이 최고 성능 D램 대비 최대 5배까지 올라가기도 했다며 당초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예상 것보다 시장 성장 속도가 2배 이상 빠르다는 업계 얘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시장에서는 챗GPT의 확산으로 고성능 D램의 수요가 계속해서 커지면서 얼어붙은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구원투수 역할을 할수 있을 것이란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HBM 등 AI 특화 D램 개발이 업계의 판도를 흔들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사실 이 메모리 반도체 업계의 경우 원래 이 DDR5에 대한 모멘텀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와 관련한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전에 메모리 반도체 업계의 구원투수로 기대됐던 차세대 D램, DDR5의 보급 속도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시장조사업체 옴디아는 올 1분기 서버용 D램 시장에서 DDR5가 차지하는 비중을 15%에서 3%, 5분의 1가량 내려잡았는데요. 올해 전망치도 13%로 낮춰 잡았습니다. 트렌드포스도 최근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등 북미 4대 빅테크 기업이 일제히 올해 서버 구매 물량을 축소했으며 향후 추가 하향 조정을 할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밝혔는데요. 올해 시장 전망이 여전히 불확실한 데다 코로나가 완화되며 이들의 핵심 수익원인 전자상거래가 주춤해 투자 규모가 자꾸 축소되고 있다는 겁니다. 작년 하반기 이들 빅4의 올해 서버 구매 물량이 전년 대비 6.9%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지난달 말 이를 4.4%로 낮춰 잡았습니다. 또 지난달 10일 인텔의 차세대 데이터 서버용 CPU인 사파이어 래피지가 나오면서 국내 반도체 업계는 DDR5가 메모리 반도체 반등의 열쇠가 될 것으로 희망을 품었는데요. 하지만 역시 전체 D램 시장에서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서버 수요의 회복이 늦어지면서 업계의 반등도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매출을 올려 세울 서버는 부진하지만 최근 D램 가격이 내려가면서 소비자들의 부담이 낮아져 그래도 PC용 DDR5의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작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하반기 반도체 업황 회복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공급 조절이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이 파운드리의 상대적인 견조함을 감안하면 이 반도체 업황의 부진이 예상보다 장기화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기 때문인데요. 이 혹한기 속에서도 기회를 잡게 된 반도체 시장, 이 치트키를 잘 활용해서 얼른 봄을 맞이하길 바라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챗GPT 열풍에 따른 반도체주의 긍정적인 영향 이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박소영 뉴스캐스터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